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어제 잠이 안 와가지고 방송 찍고 누웠는데, 목하고 얼굴하고 가슴에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잠을 못 잤어요. 한숨도 못 자다가 아침까지도 계속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잠을 안 자고 있어도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계속 또 걱정했는데, 뭐 지금 계속 경련은 6개월째 일어나고 있는 건데, 떨림 현상이 이명하고 어지럼증이 잠을 못 자다가 또 오늘 저녁에는 초저녁에 잠을 좀잘 잤습니다. 초저녁에 좀 잠을 잘 잤고 소염제하고 근육이한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이 걸음을 걸어도 며칠 전부터는 이렇게 발에 상처가 나요. 자꾸 발톱에도 피멍이 들어버리고 오늘은 밥 먹고 계속 30분씩 1시간씩 걷는데 산책도 못하고 계속 방송을 못 켰습니다. 못 켰는데 다행히 잠을 잘 잤어요. 이렇게 6개월 동안 거의 경련 없이 잔 적이 5일이 안 되거든요. 근데 경련 없이 잠을 잤고, 그래서 계속 누워있으면 또 이게 목이 뻣뻣해지니까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방송을 하려고요. 근데 귀에 또 이명이 들려서 집중이 잘안 됩니다. 웽 소리가 들었어요. 웽 소리. 삐 소리가 날 때도 있는데 지금 웽 소리가 나요. 이게 웽 하면 막 엄청 어지러워요. 지금 그냥 웽이 정도입니다. 이제 사설이 너무 길었죠. 그 질문이 올라왔어요. 댓글로. 그 세로 물통이냐, 그냥 식기에 물통을 주느냐, 그다음에 자유급식이냐, 아니면 제한급식이냐. 이게 영상을 찍고 나면 늘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생각을 안 해보고 찍거든요.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고 찍으면 되는데,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좀 적어서 해도 되는데 그냥 즉흥해서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세로물통 있죠? 빨아먹는 거.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 바닥에 주는 걸 선호해요. 근데 바닥에 주면 키 높이를 맞춰서 줍니다. 바닥에 줘버리면 걔가 이렇게까지는 걔들이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더 내려가면 발이 이렇게 되죠.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면 여자들 무주의 만장처럼 이게 돌아가 버려요. 발목이. 현대 도시 생활에 장판이나 타일이나 나무 바닥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 바닥에 주면 바닥도 미끄러워서 안 좋은데다가 그 식기 때문에 먹을 때 무리가 가요, 발목에. 그래서 높여주거든요. 근데 어느 훈련사도, 텔레비에 나오는 어떤 훈련사도, 가정 방문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잘안 하더라고요. 그럼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 있는 애들이 눈에 보이는데도 계속 그 훈련 부분만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올라타는 걔한테 고관절이 있는데 살이 이만큼 찐데, 그 올라타지 말라는 훈련만 가르치더라고요. 이게 가지고 고관절이 있고, 지금 살이 너무 찌다. 그걸 빼야 되겠다, 당장. 올라타는 행동도 주인이 싫어하지만 그거로 인한 고관절이 더 문제가 크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이 빨아먹는 식기를 세워진 식기를 싫어하냐면 물통을 싫어하냐면요. 견마다 틀립니다. 근데 개들이 보통요 이 이빨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먹는 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빨이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늘려서 밑에 이빨이 언더가 아닌데도요. 언더바이트가 아닌데도 이빨이 이렇게 정상 교합이 아니고요. 위에가 들어가 버리니까 밑에 이빨이 나와버려요. 그러다 보면 자라면서 턱이 이렇게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밑으로. 원래 유전진이 언더가 아닌데도 습관에 의해서. 그리고 턱을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게 더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아, 우리 개는 치아에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꼭 눌려서 먹지도 않고 그냥 쪽쪽 빨아먹더라. 눌러서 혀로 잘 먹더라. 그 언더가 되지 않더라. 이러면 그렇게 주셔도 무방을 해요. 근데 그런 게 영향이 있다 생각하시면 그냥 식기에서 약간 높여서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발목이 비뚤어지지 않은 개는 조금만 높여도 됩니다. 이 정도는 자연스럽게 내려가시거든요. 발목이 무리가 없이. 너무 이렇게 올려놔도 이렇게 먹으면 잘안 넘어가요. 근데 또막 바닥에 줬는데 골든 리트리버처럼 막 물을 갖다 끼 얹고 해버리면 바닥도 더러워지지만 그게 되게 미끄러워지잖아요. 그럼 그걸 밟아버리면 미끄러워서 이렇게 성적이 안 좋겠죠. 또 뒤에는 설개골이나 고관절이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런 개들은 또 그렇게 주면 안 됩니다. 근데 또 난해한 게 이것도 먹는 게안 좋은데 물도 흐쳐. 그러면 그거는 주인이 밥 먹을 때 주고 또그 사이에 주고 이런 식으로 보는 데서 주고 치워야 됩니다. 제가 좀 차분하게 할게요. 움직이니까 목이 안 좋아요. 갑자기 말하면서 재수취하는 것 자체가 팔하고 팔이 막 움직이고 목이 움직이는 자체가 목에 무리가 가서 좀 손짓을 안 하고 차분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이제 물 부분이 이해가 됐죠. 자유급식하고 제한급식인데요. 이제 이게 개마다 틀려요. 저는 어릴 때는 무조건 자유급식을 합니다.
그래야 걔들도 싸움도 안 하거든요. 근데 계속 자유급식을 하다가도 하루 이틀 밥을 작게 주거나 안 줘버리면요. 싸움이 일어나고 지키려는 습관이 생겨요. 내가 배가 부른데도 이걸 지키려고요. 다른 애도 모르게 엉 하죠. 그래서 자유급식을 쭉 해버립니다. 강아지 때는. 근데 좀 커버리면요. 이제 조절을 해주는 편입니다. 제가. 근데 걔들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스스로 조절을 잘하는 게가 있어요. 자유급식을 해도 자기 약만 딱 먹는 애가 있어요. 근데 조절을 못하고 다 먹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장이 부풀어서 장염이 걸린 애도 있어요. 이 풍선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났다 돌아오잖아요. 더 늘어나 버리면 어떻게 해요? 무력증이 와버립니다. 운동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배 터져 죽는다는 말 나잖아요. 진짜 실제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개를 딱 데리고 왔는데 첫날부터 자유급식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합니다. 강아지를 많이 데리고 왔으면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아니면 일단 조금씩 조금씩 먹이면서 밥에 대한 집착이 없을 때쯤 그 시기에 자유급식에 들어갑니다. 그 제가 키우는 개는 어릴 때는 무조건 다 자유급식을 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좀 더 크면 제한급식을 합니다. 그 스스로 밥을 줘도 그 양을 조절하는 개가 있는가 하면 그 조절을 못하는 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잘 알죠. 그러니까 이 개가 먹고 싶은 양도 있지만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겨울에는 어느 정도를 먹어야 추위를 잘 이길 수가 있고 여름에는 어느 정도를 먹어야 여름에 운동을 하기에도 이게 지방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걸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양을 제가 조절해요. 그래서 저희 개들은 보면 항상 근육이 빵빵하고 아주 뭐 골격이 좋고 체형이 좋고 언제든지 출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놀이나 어떤 운동이나 어떤 스포츠도 할 수 있을 만큼의 항상 긴장 상태가 유지가 되어 있거든요. 몸이. 그걸 제가 제일 잘하니까 제가 조절해 줍니다. 강아지 때는 자유급식을 하고요. 가정에서는 자유급식이 좋냐 아니면 제한급식이 좋냐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강아지를 입양해 왔는데 얼만큼 먹는지 양을 모르면서 어린 강아지를 60일 때 입양을 했어요. 그냥 나는 제한급식을 안 하고 자유급식을 할 거야. 제한급식을 어떻게 해, 강아지 때 하고 줬어요. 많이 먹고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먹고 수시로 싸버려서 그 치우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이제 사람 성격에 따라 틀리죠. 아 나는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그게 스트레스인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훈련사들이 나오면 자꾸 이런 이야기 그럴 거면 개 키우지 마라 이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맞춰서 사는 거예요. 맞춰서 키우는 거고요. 걔가 하루에 밥을 네 번 먹어야지 하는데 세 번만 요구하는 애도 있어요. 두 번만 요구하는 애도 있고 강아지 때도. 견종마다 틀리고 시기마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유급식을 시키더라도 일단 얼만큼 먹는지 식탐이 끊기고 나서 자유급식에 들어가야지 다리 안 생기고요. 반대로 아 나도 저 브리더처럼 내가 다 정해서 줘야지 하지만 그 양을 저처럼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양을 맞춰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전문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한 대로 하면 그 초보자분들도 건강하게 개를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요즘에 너무 살이 찌니까요. 이런 게 있어요. 골격이 좋아야 되잖아요. 골격이. 그런데 사람들이 대형견 사면 골격이 약하니까 살로서 그걸 커버해버려요. 우리 게 크다 이렇게. 그럼 고관절에 부담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허리에도. 네발짐승은 디스크가 없다는데 디스크가 와버려요. 고관절에 무리가 먼저 오고 무릎 설계골이나 발목에 무리가 오고요. 소형견들도 작게 키우려고 작게 먹이잖아요. 너무 작게 먹여서 구리병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작게 먹어도 키는 큰단 말이에요. 키는 커졌는데 뼈만 가늘어요. 그래서 그냥 쇼파에서 뛰어내렸는데 뼈가 부러져 버린다고요. 수술해도 뼈가 너무 약하니까 철심을 박아도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술 후에도 관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걔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양을 먹고 건강하게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문 지식이 있으면 사람이 조절해주면 좋아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너무 마음대로 자유급식이 하니까 이렇게 돼지가 돼버린 사람도 많잖아요. 식단을 조절해주면 되죠. 그게 전문 지식이 좀 필요하고 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